1948년 당시 제주 인구의 10%인 3만 명이 희생된 비극,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현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 중인데요. 노원구의회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경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민간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확한 진상규명을 담은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포류 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김태건 의원은 반대의 뜻을 보였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노원구에서 촉구 건의안을 낼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 보이기에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촉구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찬반 표결이 진행됐고 결과는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우리는 그동안 애써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4.3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은 되지 않았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결의안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에서도 발의되었고 강서와 은평구 등에서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의안들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계속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보상 액수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